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교의 명령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두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세계 선교의 기초임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선교의 이 십자가 부활 선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얼개는 복음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트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부터 쭉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 다시 부활해서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온 세계에 전거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바울도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증거되어야 될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어떤 의미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마치 그 기자가 현장에 가서 취재한 것처럼 사실적 보도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그러니까 토요일 해질 이후 이른 새벽에를 말하는 거죠.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향품을 시신에 바르려고 무덤을 찾은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도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의 약속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쉽게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 이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들은 진정한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들은 입으로는 아멘 해도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신뢰와 기대감 없이 그냥 틀에 박힌 종교 생활을 지속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꼭두새벽에 두려움을 떨치면서 무덤을 찾는 여인들의 용기가 놀랍죠. 유대인의 풍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는 그들의 정성이 가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지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빠진 그냥 종교적 열심 그건 이단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거든요. 정성과 뭐 열심 그건 더하죠. 더한데 얼마나 더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왜 소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 이게 이제 없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공연불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면서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갔는데 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여인의 힘으로는 돌 굴려낼 수 없고요. 또 빌라도가 무덤을 봉인하고 로마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이제 그것도 모르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은 치워져 있고 군사도 없고 놀란 여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신을 모신 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내실 앞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바로 천사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언이자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의 무덤은 비어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해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는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뒤에 제자들이 훗날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부활하신 것도 그의 빈무덤이 반드시 그가 필히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는 역사적 사실에 든든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후 최후의 원수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비로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오늘 7절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분명히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리라는 것인데 이리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부활의 실제 앞에 여인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합니다. 8절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나 여호와의 존전에서 이사야가 보인 반응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마치 죽은 자같이 그렇게 되는 이게 피조물이 거룩하신 창조자를 대면할 때 연약한 피조물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선 연약한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비록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될 직분을 맡았지만 부활을 이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위대한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극단적으로 장난처럼 여겨지면서야 어떻게 이거를
생명 걸고 전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과 침묵의 묵상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이제 이 여인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묵상하고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과 구약의 말씀이나 배웠던 말씀들이 막 묵상 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엄청난 감격과 환희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계속해서 충격과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엄청난 감격, 환희 이것으로 와 죽음이 정복되었구나, 사망 권세는 깨어졌구나, 이런 놀라운 이 충격과 이 뭐죠 환희와 이 감격, 예. 이 복음의 능력의 놀라움, 정말 죽음이 깨어지다니, 와, 이러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곧바로 당장 복음 전했지만 형제들이 다메섹 성에서 몰래 빼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7년, 8년 또는 어떤 사람은 10몇 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아주 은둔하면서 묵상의 기간을 가집니다. 깊이 말씀 속에서 또 이 복음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자기의 살과 피로 그야말로 머리카락까지 이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화된 다음에 그가 복음 증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그냥 막 경거망동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전해질 소식이 아니고 우리 현대교회가 힘써 외치는 복음이 그래서 좀 기복신앙처럼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그 깊이와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좀 경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더 내가 깊이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의 임재를 깊이 맛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차게 내 속에서 터져나오듯이 용암이 끌어올리듯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터져나와서 복음의 능력과 감격과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접합니다. 부활절에만 인용하는 묵상하는 구절이 아니라 부활생명 예수 사시사셨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이 소식을 모르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부활소망 영생소망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소식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소식인데 우리는 입을 닫고 우리는 세상 우수사리에 빠져서 복음 증거에 등한히하고 주님의 최고 관심과 마지막 명령은 선교여 복음 전도인데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복음으로 깨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